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언론계의 중진 인사들은 비교적 접하는 그런 정보들이 고급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칼럼의 행간에 실린 뜻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현재 정국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정국의 향방을 그렇게 내다보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그 이철호 칼럼니스트가 전직 비서실장들 청와대 비서실장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자신의 칼럼에 잘 담아낸 그런 글을 기고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철호의 퍼스펙티브에 10월 15일자에 실린 전직 비서실장들, 요즘 청와대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이고, 부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태 뒷북 대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또 고급 정보는 보통 일반인들로서는 취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직 비서실장을 직접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듣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칼럼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굉장히 주목한 대목이 마지막에 한두 단락입니다. 두 단락은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현재 상황, 지금 그러니까 전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아주 권력의 핵심부가 어떤 종류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란 부분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시사적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역대 비서실장들에 따르면 다수의 이제 비서실장을 취재를 한 거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이었다. 토론을 상당히 즐겼으며 대화 소통 채널도 항상 열어놓았다. 대통령이 비서관들과 같이 담배도 피우고 소탈하게 비서관들의 어깨들을 툭툭 치면서 저번에 올린 그 보고서는 참 좋았다 이렇게 격려하기도 했다. 전 비서실장들은 그런 분위기는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다음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청와대 내부의 소통과 보고는 중요하다.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태에서 그 과정이 뒤틀리다 보니 뒤늦게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비극적 사건마저 진영 논리로 다룬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대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그런 해양수산부 소속의 그런 아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모 씨의 그런 죽음에 관한 비극적 사건만저도 진영 논리로 몰고 있다는 것이 이철호 씨의 그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 부분 또 아주 중요합니다. 희생된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몰아가고,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공병호 TV에서도 의심과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됩니다. 희생된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상황 인식입니다. 그 다음 부분 보시죠. 천인 공노할 총산을과 시신 소각을 코로나 방역으로 포장하고 있다. 천인 공노한 총살과 시신 소각을 코로나 방역으로 포장하고 있다. 요한 두세 문장만 보더라도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중진급 그런 칼럼니스트의 상황 인식이라는 것은 거짓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월북설도 만들어낸 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불만과 아울러서 저 양반들이 뭔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그런 것을 거의 확정해주는 그런 뭐 사실은 수사 결과로 알려져야겠지만 중앙일보의 이철호 칼럼니스트도 꼭 같이 월북설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 문장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전직 비서실장에게 이철호 칼럼니스트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의 그런 그 인터뷰에 응한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남북 간에는 사소한 사건도 언제든지 참혹한 대규모 무력 총돌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안들과 달리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보가 흔들리고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이츠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의 상황인식인데, 이 상황인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대체로 한국당에서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왔던, 이번에 서해상에서 표류한 나머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런 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의 월북설이 진실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하고, 그 진실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는 그런 월북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초기 대응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 만들어질 것은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처로 칼럼니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초기 대응에 왜 실패했느냐, 초기 대응에 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청와대의 소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맑은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황을 딱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두 명을 둔 가장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둔 그런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는 그런 설이란 것이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통 시민들은 생각해 왔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주장에 의하면은 초기의 대응책을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주장이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란 것은 그렇게 속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나 또 정직한 그런 직관이나 통찰력과 이처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마저 진영 논리로 내몰고, 그 비극적 사건마저 정치적 득실을 따져가지고 이용하고, 그 비극적 사건마저 죽은 자들에게 모두 다 덤탱이를 다 덮어 씌우고, 그리고 적대국인 북한 당국자들에게 면죄부를 허용하는 그런 가공할 만한 그런 나쁜 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든 나라든 사회든 간에 정직이란 그런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쌓아올릴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